합시다. 자,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드리치 쿠카, 모드리치 쿠카 도전하는 겁니다. 아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7카 이상은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성공률은 낮고 부담은 되고 터지면 주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아, 로그 했어요. 저 로그 8개 먹었습니다. 8개. 오늘 8개, 첫날 8개에서 전설 2개 먹었죠. 자, 제가 하나 말씀드려, 로고 나온 김에 이제 월드베스트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팀플레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팀플레이 전문이라서 그 탑10 7번하고 순위 경기 1등 2번 했어요. 그래서 전설의 카드 나름 많이 까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엄청 많이 까봤는데, 그 전설의 카드 깔 때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요, 빨리 까면 엄청 순위가 떴어. 골키퍼나 되게 싼 선수가 떴어. 근데 며칠 묵혀두니까 되게 좋은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게 한 2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옛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며칠 묵혔다가 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좀 받으신 분 있으면 며칠 묵혔다 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강화할게요. 구단 좀 볼까요? 구단가치 1억 800, 구단가치 1억 8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뭐 보통 팀이네요. 뭐 1카는 애틀격이 1카. 와 대박. 자, 황제님 대박 축하드립니다. 7카 붙었대요. 아, 제가 아까 6카 붙여드렸는데 잘하셨습니다. 따봉. 자, 강화 갑니다. 강화. 맞네. 자, 모드리치 이게 재물인가 본데. 자, 이거 누구거죠? 동욱님 누구세요? 이거 누구거죠? 주인님 나와주세요. 주인님 나와주세요. 주인님. 자, 룰루라님 어서오시고, 777님 111님 어서오세요. 지금 강화중입니다. 방금 전 아이디에서 응카 제가 5개인가 6개 붙였어요. 한 아이디로. 아, 보직군형님. 룰라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면 됐나요? 위에 거 다 재물이죠? 재물 다 쓰고 메인 이벤트 가면 되는 거죠? 맞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물부터 갑시다. 아, 부담되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힘을 모아서 갑시다.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꼬미스. 자, 꼬미스가 며칠 전에 완벽한 골을 못 넣더라고. 멍청한 놈. 그거 보셨어요? 완벽한 골을 못 넣더라고. 그 골키퍼 앞에서 드리블 치고 가다가 막판에 주춤주춤 하다가 수비수가 어느새 따라와서 뺏겼죠. 붙었어.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진짜 미쳐. 나는 4+1도 그냥 붙어버리고. 아, 이놈의 손가락.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전에 얘기했었죠.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 5개를 다 붙였어. 그래서 연속으로 응카 5개 만들었다는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오늘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세상에 난 잘 붙어. 희한해. 자, 이거 누구거죠? 고미스. 누구거더라? 아, 보직 어디 계시지? 보직군형? 보직군형이 난 뭔 뜻인가 했더니 그런 뜻이었구나. 발음하다 보니까 뭔 뜻인지 알겠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번 잼을 갈게요. 아, 존슨 또 있네. 아, 존슨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자, 이 재수없게 붙을지도 몰라. 재수없게. 자, 꼬미스 부스 터져. 존슨이구나. 자, 존슨. 내가 말했죠? 난 이 사람이 재물까지 다 붙여버린. 내가 말했죠? 저번에 이래 연속 5번 붙였다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미치겠어.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아,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진짜? 아, 나 미치겠어, 존슨 6화. 지금 이 아이디도 벌써 응카 두 개 만들었죠. 자, 그 다음 논란 갑니다. 논란. 원할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 마음이 놀랐어, 진짜. 너도 놀랄 것인가? 한 번 더 놀랄 것인가? 갑시다. 자, 논란. 자, 붙을 것인가? 아, 터졌어. 다, 재물 드디어 터졌어. 좋았어. 재물 터졌어. 드디어 재물 처음 터졌어요. 그쵸? 아, 지금, 완벽하게 터졌어. 이런 거 좋은 거죠. 아, 너무 재물 다 붙으면 안 돼. 그쵸? 자, 여기선 터져야 돼. 여기선 터져야 돼. 터져라.
자, 느끼신 분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에서 여리형, 여리형 한 번만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여리형, 저의 강화 전적들이 나옵니다. 자, 터져라, 터져라, 뻣뻣뻣! 아우, 터졌어. 자, 갑니다. 좋아, 좋아, 좋았죠? 자, 보면 좋아. 자, 여기서 재물 하나 사도 될까요? 자, 시청자님, 바로 갈까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재물 하나 사도 되나요? 시청자님, 물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재물 하나 사도 되나요? 불안해서 그래, 지금. 자, 시청자님한테 주인 말 따를게요. 아, 콜 있구나. 오케이, 콜 있구나. 상인아, 콜 있구나. 아, 아이, 콜 못 봤네. 자, 깝시다. 자, 콜, 떠져라, 떠져라. 떠. 콜, 쪼꼴. 아우, 좋아. 터졌어, 좋아. 자, 재물 하나만 살게, 재물 하나만.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령님. 어, 좋아. 수령님, 감사해요. 자, 지금 여기서는 붙으니 떠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고민되네. 자, 왜냐면 한 번은 붙이고, 붙이고 가는 흐름으로 가야 돼. 붙이고 가는 흐름으로. 너무 급하면 될 것도 안 되더라고. 그 여러분, 재수 없으면은 한 다섯 번 또 터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어. 원래 응카는, 지금 원래 5 플러스 8은 안 붙는데, 국화는 잘 안 붙는 거 아시죠?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자, 기분 좋게 흐름 바꾸고. 자, 어, 또 터졌어. 이것 봐. 1 플러스 1도 터지는데 저기 붙었겠어? 자, 재물 사기 잘했죠? 자, 재물 사기 잘한 것 같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사고, 한 번 붙이고 갈게요. 자, 이런 게 중요해. 이럴 때 화끈하게 붙여야 돼요. 하나 붙이고 가야 돼. 서두르면 안 돼. 자, 진유 볼까요? 진유 안 팔렸습니다. 자, 진유 3카. 저 좋은데. 아, 자, 하나 붙이고 바로 갑니다. 연속 3번이나 4번 터진 것 같아요.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자, 끝나고 갑니다. 자, 판명으로 봤습니다. 진이 안 팔렸죠? 가슴 타임 뜯고. 자, 준비됐나요? 자, 리치, 모두 리치. 자, 얘가 붙으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리치 하는 모두 리치 갑시다. 후와. 자, 흐름 타고 갈게요. 흐름 타고. 자, 과연 리치로 만들 것인가? 기대되죠? 자, 갑시다. 후, 아, 떨려. 붙으면 국화야. 오늘 그냥 겁나 붙어져. 갑시다. 미안해. 자, 스타트할게요. 자, 갑시다. 모두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re you ready? 자, 준비된 모두리치 위치로. 자, 오팅 갑니다. 파!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취소. 자, 지금 주인이 튕겼어. 자, 보지 군영님이 자 주인인데 주인이 튕겼어. 뭐야, 다 튕겼어. 자, 이거 어떡하지? 자, 리방해야 되나? 리방해야 저분도 들어오죠. 지금 저분 튕겼잖아. 몰라, 나도. 아, 설마. 아니, 지금 매니저도 없잖아. 아무도 튕기지 않았는데? 자, 지금 어떤 매니저가, 매니저 누구야? 아, 진짜 어이없네. 매니저 누구야? 방에 매니저 없는데? 방에 지금 매니저 없죠? 누가 한 거야? 지에이치유 이분인가? 더 어이없네. 자, 리방 할게요, 리방. 아, 그렇구나. 고마워, 알려줘서. 자, 내가 저 사람, 지금 윙카 6개 만들어줬잖아, 그쵸? 어, 내가 윙카 6개 만들었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이없네. 와, 진짜 어이없다. 자,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뜰게요. 자, 리방 할게요, 리방. 방장이 튕겼어요. 자, 주인이 튕겨. 리방 갑니다.